선생님, 숙주 먼저 삶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소금 좀 넣고, 아, 소금 간을 여기에서만 그냥 삶을 때 살짝 하는 건가요? 자, 숙주를 네. 정말 넣었다 뺄 거예요. 그냥 넣었다 빼요? 네. 자, 넣었죠? 네. 뒤집으세요. 넣자마자 뒤집고, 뒤집고. 열만 실래? 네. 6, 7, 8, 9, 10. 13이니까 6부터 10까지 이미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10 넘었습니다. 아, 예. 15.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생콩 냄새 나. 아, 네. 숨만 죽을 정도. 숨만 죽을 정도만. 자, 됐어요. 꺼내세요. 아, 이제 바로. 네. 2분 정도. 숨만 살짝 죽을 정도만. 아, 물로 안 씻어내나요? 물로 안 씻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 땐 이 숙주가 알루미늄이나 수은, 납 이런 것들을 체내로 빼주거든요. 아, 그래요? 미세먼지에 사실 그런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잖아. 네, 네, 네. 숙주가 이럴 때 꼭 먹어줘야 되는 거지. 아, 그래요? 다 됐어요. 양념장 할게요. 마늘 조금 넣고요. 자, 마늘 조금 바로... 넣고 양파. 마늘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마늘 얼마인지? 티스푼으로 하나. 조금. 그냥 네 맘대로 넣으세요. 예.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자, 양파 반의 3분의 1. 양파 4분의 1 개만. 네. 양파 4분의 소금, 1만. 소금 주세요, 소금.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청양고추 하나 썰어주세요. 자, 청양고추. 매콤한 청양고추 하나 썰어주시고. 참기름을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네. 자, 통깨 넣고 이제 손으로 솔솔솔 버무려주십니다. 숙주를 여기다 깔아주세요. 아, 그 이제 접시에다가 네. 저렇게 밑에 싹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차돌 올리는 네네,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놓고 고기만 볶으면 끝! 아, 그래요? 네. 너무 간단해. 오, 간단한데? 간단해요. 불을 중불로 하세요. 금방 익으니까? 네, 중불로. 아, 우와. 차돌은 금방 익으니까요? 금방 얇잖아요, 이게. 네. 아, 맛있겠다. 참기름? 다 넣고 해도 돼요. 아우, 아 이건 그냥 뭐 그냥 먹어도 아유, 잘 뭐 손으로 그냥 또 왜? 예? 왜? 뜨거운데 막 이렇게 손으로도 손이 두꺼워서 틀려. 그러니까. 아, 그냥 이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만 먹으면 물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불을 아니, 아주 약하게. 지금 불을 약하게 그냥 올려놓고 소스 만들게요. 네. 자, 이제 소스. 요거는 선생님 뭐예요? 땅콩버터. 아, 땅콩버터. 아, 이거 맛있죠? 여기 그냥 일반 양조간장. 자, 양조간장을. 요 정도 붓고요. 이렇게 해서 왜 버터 오래된 버터 있잖아 그냥 집어넣어 땅콩 빠다가 간 거냐 그러면 이제 차들을 이렇게 올려서 아 그 이제 접시에다가 네 맞아 저렇게 밑에 싹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차들 올리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고 반찬으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